아이씨. 아, 얘를 꺼내야 되잖아. 아, 왜 꺼져? 보충 쿠키 왜 하겠다 그래서 그냥 쉬운 거 몇 개 하면 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예, 지금 상태가 메롱이라 얼른 빨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할 베이킹은 말이죠, 바로 포춘쿠키입니다. 10년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포춘쿠키 아니겠습니까? 네, 운세를 점쳐보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재료가 간단해요. 제일 먼저 흰자를 볼에 넣고 가볍게 풀어줍니다. 가볍게 푸는 게 아닌가 이건? 거품을 낼 필요는 없다고 써있는데 거품을 내버렸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슈가 파우더와 중력분을 이렇게 체에 터준 뒤에 흰자와 얘네를 풀어줍니다. 여기 있는 걸 긁으려고 원래는 뭐라 그러지? 그거? 이거 주걱? 주걱을 가져와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귀차니즘이 발동해서 아니야 형아, 제빵 오타쿠를 절대 게을리하지 말자고. 소금 한 꼬집,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어야 되는데 바닐라 익스트랙은 언제 넣니? Nope. 아, 오케이. 이 버터를 녹여줄게요. 녹여주고 주걱을 가져올게요. 사실 귀찮아서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참을 대로 참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녹인 버터를, 온도가 이렇게 뜨거워도 괜찮나? 자, 여기서 또 한 번 컨닝. 바닐라 익스트랙. 앉은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오케이. 자, 이러면 반주 끝이에요. 너무 쉽죠? 방송 분량이 되나 이거? 이렇게 해요? 금방 해가지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반 스푼씩 떠가지고 팬에 올려줍니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대요. 점점 커지는데? 왜 점점 커져? 한 팬에 너무 많은 걸 구우면 이걸 구웠을 때 되게 뭐 뜨거워서 그 사이에 반죽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일단 첫 번째 판을 한번 넣어볼게요. 굽는 동안에 이 포춘쿠키 넣을 문구를 제가 미리 프린트해서 잘라왔거든요. 이게 트레저 헌터 분들에게 드릴 것도 있고 뭐 멤버들을 만나면 전달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뭐 올 한 해에는 눈물보다는 웃음이 많은 한 해가 되길 바래요. 당신은 눈부시고 아름답습니다. 돼지 꿈꾸시고 부자 되시길.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 쌓는 한 해 되세요. 행운 가득한 새해 되기를 기도할게.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구나. 아주 존댓말 반말 다섯 거 났죠? 함께 연카로 카트해요. 난 캐시템. 소중한 나의 당신. 내년엔 몽키가든에서 칼전 고고. 대신 난 구루카, 당신은 키칼. 내년엔 후라이팬 들고 나랑 배그해요. 난 풀템. 뒤를 돌아보아라, 잊은 게 없는지.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에 충실하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도전하라. 항상 건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이렇게 접고 여기 가운데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야 포춘쿠키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네. 어떻게 이게 저거 아직 뭐야? 저거 이름 뭐야? 내심 만드는 거? 포춘쿠키. 아니 요즘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 책 좀 봐야 되겠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추리소설 같은 긴박한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힐링이 되는 책은 내가 흥미가 없어서 막 내가 뭐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안 들어서 못 보겠어.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요? 제가 요즘 책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어휘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책을 좀 좋은 책이 있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어릴 때 느낌표 이런 걸로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런 프로가 참 없어서 아쉽다. 아, 내가 한번 해볼까? 부캐가 너무 많은데 지금 내 부캐도 내가 지금 이름 다 까먹었는데 지금 야, 이거 조금 뜨겁지 않을까? 되게 뜨겁다는데? 어머, 내 손 타이트를 찍고 있네. 물 손가락에 있다가 아! 우와! 우와! 그림자 놀이. 저랑 제로 게임 하실래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제로! 형아, 너도 내년이면 20대 중후반이야. 장갑이 없는 관계로 겨울용 장갑을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오케이. 아, 이거 봐. 옆엔 나. 아, 얘를 꺼내야 되잖아. 아, 얘가 또 너무 길어. 꺼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찢어졌어. 일단 첫 번째 판 망했고요. 아, 복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들고 왔네. 보충 그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나는 개똥벌레. 보충 쿠키를 못하네. 정말 어려운 보충 쿠키. 쉬운 게 아니었나 봐. 쉬운 줄 알고 도전했는데 역대급 난이도네. 모양 잡는 게 참 어렵네. 제빵 오타쿠 첫 실패인가 봐. 빨리 해야 되는데. 따뚱. 그렇게 망했어. 와,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25개 정도 나온다는데 25개는 배풀 5개도 안 나오겠네. 이야, 보충 쿠키는 진짜 어렵다. 이 온도와의 싸움이 일단 진짜 어렵고, 그리고 모양 잡기 전에 너무 뜨거워서 못하겠어. 몇 개만 만들자. 오케이, 이번엔 도구를 이용하겠어. 아, 이거 보니까 컵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 이거 성공한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두 개 성공했다, 그치? 세 판인가 네 판 구웠는데? 두 개. 보충 쿠키 왜 하겠다 그래서 그냥 쉬운 거 몇 개 하면 되지 하영아. 너무 쉽죠? 방송 분량이 되나 이거? 이렇게 해요? 금방 해가지고? 후원분들 원래는 제 의도는 드리려고 했으나 망한 결과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제가 망할 줄 몰랐거든요. 불 켜야 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크게 만드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마지막 판 간다. 아, 왜 꺼져? 이건 그 막판이야. 정말 힘들네. 네.
오늘의 포춘쿠키는 마지막쯤 돼서야 이거에 대한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는 이런 책들을 조금 더 많이 공부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싶으신 메뉴나 보고 싶은 레시피가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만 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너무 졸려요. 누가 시킨 사람? 아무도 안 시켰어. 지가 해놓고.